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 숭이동에 있는 준신축 현장 나와 있고요. 큰 대로변 바로 위쪽에 위치한 이 앞쪽에 이제 높은 건물입니다. 12층 로얄층 현장인데 숭이역 수인분당선까지는 도보로 약 4분 정도 정말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주변에 뭐 인프라도 적당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의 숭이동 현장입니다. 방세계 이제 개방감 좋은 준신축이고요. 전용도 그래도 나름 큰 편이기 때문에 욕실 2개 방 3개짜리니까 뭐 대가족도 충분히 그래도 거주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총 5호 라인까지 있고요. 제가 오늘 볼 라인은 이제 4, 5, 5호 라인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남양과 동양을 띄고 있는 준신축 숭이역 역세권 현장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입구 요 전실에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동양 거실과 일자형 구조, 여기 방들 3개는 전부 다 남향으로 위치해 있는 타입의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들어오자마자 이 거실까지의 개방감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문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슬라이딩 중문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실이 좀 넓게 나온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전용이 좀 그래도 큰 편이다 보니까 전실 자체도 답답함 없이 좀 널찍합니다. 산문 키높이 신발장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입구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정면 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수납장 같은 거 이렇게 DP 수납장 같은 거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 이 주방과 방 가기 직전에 여기 이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준신축이라서 뭐 줄눈 시공 정도만 하셔도 뭐 깔끔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 안쪽에 수전만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쪽에 있는 등 같은 경우에는 저 등이 하나 나갔어요. 그래서 등도 하나 갈아주면 더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입구 들어서서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 3개가 남향이기 때문에 해가 아주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입주 청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저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당연히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베란다방 모습이고요. 방 두 죄송합니다. 방 두 개 남향 베란다로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수전도 빠져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베란다 하나, 통 베란다 하나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 개 다 세탁기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이쪽에다가 세탁건조기를 두시면 더 좋겠죠. 보시면 체감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남향. 앞쪽으로 막힘없이 뻥 뚫려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후장 특별히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에서 또 여기 이렇게 방 두 개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붙박이장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 수납장입니다. 오픈형 수납장과 이제 복합형 수납장인데 이렇게 안 쓰시면 철거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다시 주방과 거실 모습이고요.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냉장고한테 위치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뒷자형 주방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삼국 가스쿡탑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치냉장고를 저 입구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요 앞쪽에다가 김치냉장고를 하나 두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보이는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해서 이 식탁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하셔서 두셔도 주방도 아주 용이하게 잘 구조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 거실 옆으로 이제 안방이 위치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까지 공간이 위치해 있는 넓은 거실 모습입니다. 동향이기 때문에 이제 낮에 해가 들어오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12층이라서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도로가를 끼고 있는 조망권이라서 건물이 들어와도 동향 채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구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멀리 이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12층 타입이고요. 이렇게 제가 거실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요 개방감도 아무래도 일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동양과 남양을 같이 끼고 있는 안방 모습이고요. 예, 부부욕실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욕실도 그냥 이 정도면 사이즈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대가족이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양 채광의 작은 베란다가 하나 더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수전이 빠져 있어서 이쪽에도 세탁기를 한 대 더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있는 집은 작은 세탁기 하나 더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가족이 많은 집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 채광의 창이 하나 더 나 있는 안방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숭이동 수인분당선 숭이역까지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준신축 현장이고요. 방 3개의 개방감이 아주 좋고 채광도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주택등기입니다. 오피등기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피등기가 숭이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취득세가 저렴한 주택등기인 것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패밀리 부동산 시청 감사드립니다.